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봄비가 봄을 코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막 만져지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랑 봄을 선물합니다. 짠! 받으셨죠? 향기도 보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연스러운 신앙송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앙송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은 그 실제 방법,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어의 전후에 중간중간에 나의 말을 연결해 보기입니다. 나의 말을 놓아보면 시어들이 훨씬 더 나의 말톤, 어조어세, 느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실어지거든요. 시가 합축되어 있잖아요. 문맥 자체가. 그 중간중간에 나의 말을 넣어서 그 시어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신앙송, 말이 되는 신앙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앙송 감상 도종환 시인의 맨발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맨발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여러분께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을 시작할 때 마중물을 불러온다. 그 장면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어서 톤을 결정하고 감정을 결정한다. 거기 플러스 저는 저의 말을 오늘 놓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의 말을 놓고 시어를 하고 또 시어가 끝나고 저의 말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새벽까지 풀풀 눈발이 날리고 있다. 와, 너무 예쁘다. 눈이 너무 예쁘게 온다. 혹하니 저수지 전체를 가득 얼리며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추워지겠는걸? 꽁꽁 얼겠어. 미끄러운 건 싫은데. 얼음 위에서 발그레한 맨발을 바장이던 청둥 오리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 갔지? 이 추운데? 따뜻한 곳에 있을까?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상에는 많다. 나는 지금 잘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따뜻한 곳에 있는가? 네, 이렇게 저는 말을 놓았습니다. 시의 행 중간중간에 저의 말을 놓았습니다. 시인의 함축적 의미와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송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 장면을, 그 시어들을 봅니다. 나의 삶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저의 말을 놓았습니다. 저의 말과 시어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을 연결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송의 실제 연습 방법 중에 아주 탁월한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자연스러운 신앙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께 저는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시어들이 여러분의 톤으로, 여러분의 말의 습관처럼 여러분의 말이 되어서 그 속에 영혼을 담아 누군가를 토닥여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힐링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신앙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토닥여 주는 것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신앙송 어렵지 않아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저의 마음을 노란색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노랑합니다. 오늘 노랑을 여러분께 선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랑하는 오늘 되십시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